지금 가격대가 이거 괜찮은데요? 아니 이건 해자입니다. 이건 달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매 고민을 해결드리는 이것대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싶은 운동화,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을 친구한테 진짜 이거 사지 마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렇게 대답을 할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알려드리는 나이키 4만원 가격이 싸고 와이드 연창 입으면 예쁠 것 같은 연창 어글리 슈즈라서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이 신발로 예쁘게 신으면 어떤 신발 갖다 줘도 예쁘게 신을 수 있어. 근데 일단은 4만원에다가 나이키 로고라는 메리트가 있긴 하거든? 사도 되긴 해. 근데 그냥 더 많이 신는 거는 이거긴 해요. 이니시에이터 은빨? 이건 좀 뭔가 은색에 빨간색 포인트에 이런 스우시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어글린데 예쁘게 들어간 느낌. 이건 그냥 어글리. 나라면은 이거 아니면은 나이키 모나크 살 것 같아, 모나크. 나라면 이거 살 듯, 차라리. 나이키 데이 브레이크, 회보. 이거 무난해 보여서요. 라고 올려주셨구요. 근데 나 이거 입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회보가 무난한 색 아니야, 여러분. 근데 보라색이 여러분 좀 뭔가 센 컬러야. 그래서 내가 이거 있는데 막 그렇게 엄청 무난해서 여기저기 다 입을 신발은 아니에요. 조금 코디랑 어느 정도는 신경 써야 돼. 무난해 보여서 살 거라면은 저는 비추. 차라리 흰발이나 이번에 올인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나아요. 올인이 나, 올인.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 컨버스 249,000원은 쌉 에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쌉 에바. 15만원 정도 적당하지 않나? 남해 같은 데 가서 이거 매물 봐봐봐. 한 10만원대 충분히 있을걸 이거는? 인기 많은 그런 아이템도 아니라 이거는 249,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다음 거 컨버스 73,000원. 밝은 색을 사고 싶은데 화이트랑 피치먼트 중에서 고민 중이에요. 겨울에서 발이 추운 건 상관없어요. 어떤가요? 화이트 예쁜가요? 이거 내가 이번 주에 컨텐츠가 뭐냐면 류준열린 따라입기 컨텐츠 하거든? 저거 신는 거 있는데 확실히 올검 신는 거랑 느낌이 확 다르더라. 이거잖아. 이거 괜찮던데? 난 이거 사는 거 좋다고 봐요. 이거의 감성이 있어. 그리고 하이든 하이탄만의 그런 예쁜 게 있어서 구매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화이트보다는 나는 이거 살 것 같은데? 아이보리 컬러 잘 고른 것 같아.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품하고요. 이거 그냥 딱 이거랑 똑같아. 근데 솔직히 내가 실물 본 거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드리자면 뭔가 동글동글하고 이런 게 제 취향은 아니었어서 그러긴 한데 그냥 예뻐요. 내가 그냥 이번에 퓨마 아드에로 컬렉션이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다 잘 나왔긴 했더라. 코르테드인데 쉐입이 잡혀있는 느낌?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앞에 창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던가 디테일이 과해서 안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 이건 사도 좋아요. 솔직히 코트라던가 이런 건 디테일 과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과해도 뭔가 전체적인 신발 느낌이랑 잘 맞았어.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 10만원, 기타 사이트 98,000원. 일상에서 막시나 키높이 신발을 사고 싶어서 라고 올려주셨고요. M2K 모나크랑 아디다스 오즈 이고 있거든? 라프시몬스? 뭔가 그런 거 살짝 좀 짬뽕된 느낌이기도 하네.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M2K가 더 전 좋아요. 좀 너무 못생겼어 그냥. 앞에서 러너 20발 배대지 포함 구매라니요. 남친적인 스타일 러너를 예쁜 거 찾다가 예쁜 거 같아서요.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몸통 부분 있잖아. 이게 좀 싼 티가 나. 그 밑창도 솔직히 나이키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밑창도 좀 싼 티가 났었어. 그래서 이건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가 이거 괜찮은데요? 44 사이즈 159달러면 이건 해자입니다. 이건 달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44랑 45 사이즈 있으니까 재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얼른 보러 가서 사세요 여러분. 재민이 나이키 10만원 캐주얼한데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요. 47,000원은 짭일 거예요. 10만원에도 리셀가 붙어서 파는 신발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안 좋아하는 게 굳이 낮아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리가 길고 키가 크다? 하면 사도 돼. 아메카지 스타일로 입는다? 그러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신발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나왔거든? 발 뚱뚱하고 사이즈 작게 딱 맞게 가면 되게 엄청 안 예뻐요. 요거는 칼발이거나 사이즈 오버사이즈 할 거 생각하고 사야 돼. 솔직히 말해서 난 독일군이 더 낫다고 봐. 근데 이거는 이거만의 맛이 있긴 해요. 그냥 딱 이런 캐주얼한 맛, 딱 이런 느낌이야. 사도 되긴 하지만 전 안 삽니다. 그리고 47,000원은 100% 짭입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복 7만원대 구매하라는 이유, 디자인이 너무 예뻐 보여서요. 아하, 이거는 눌러볼 이유도 없다. 너무 별로입니다. 이거 막 각져서 막 이렇게 쫑쫑 들어간 것도 너무 별로고 컬러도
나와도 너무 쎄. 너무 국뽕이야. 이건 컬러링은 솔직히 나이키에서 나와도 이쁘기 진짜 힘든 컬러링이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에어포스원 수호10회 2, 30만원대는 뭐다? 에바세바 꽁치입니다. 10만원 후반까지는 괜찮은데 20만원 넘어가면 솔직히 왕 에바입니다. 그냥 에어포스 차라리 두 개 사는 게 나아. 그게 이득이야. 2, 30만원 주고 이렇게 살 거면은 수호씨 흰색으로 된 거 파란색으로 된 거 두 개 사는 게 낫지. 나이키 15만원에서 19만원 정도라고 하고요. 스토팜 사진 안 낼 건데 그냥 가지고 왔어요. 백스룩에 무난하고 다른 룩에 활용한. 아 근데 여러분 이건 좀 그래. 나이키에서 살만한 거 딱 골라줄게. 녹터널 애니멀 있거든? 차라리 이게 뭐다? 이게 선녀다. 쌉 무난 아닙니까? 무난 그 자체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올검이 완전 무난하지 않아. 이건 타! 어느 정도 코디 타는 게 있고 사실 예쁜 신발이 막 아니야. 근데 요거 같은 흰 검은 이게 뭐다? 이게 선녀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사세요. 되게 무난해. 저분이 딱 말하는 거 있잖아. 유행 안 타고 쭉 신을 수 있고 튜닝에 신기 무난하고 활용도 괜찮은가. 이거보다 이게 훨씬 높아요. 이거 사요. 나 이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카오는 감방생활처럼 30만원 구매하는 이유. 그런저리나 스탠드스에 신을 하이템 신발 신고 싶은데 저는 딱히 취향이 아니라서. 토라이는 근데 괜찮아. 이게 막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 봤을 때는 진짜 등산화 들 수도 있는데 빈지노님도 많이 신으시고 저분이 신을 스트릿이라던가 그런지 이런 쪽에 신을 하이탑으로 괜찮아요. 이거는 현역입니다. 이거는 국내 발매하는 족족 다 품절나기도 하고 구매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에어 고스텍스 고스달라 150달러 비오는 날 전투화용 그리고 올검 무난. 솔직히 이거는 예쁜다는 느낌은 아닌데? 컬러가 네이비의 검솔이나 솔직히 안 예쁨. 이거 올리는 예쁘더라. 화이트 컬러는 예쁜데 솔직히 이거는 별론 것 같아요. 이거 예뻐. 살짝 조금 오프화이트 맛으로 나왔어. 이거 너무 세긴 하죠? 아! 이게 훨씬 낫네. 야, 검정이 훨씬 나은데? 야, 로우는 진짜 못생겼다. 로우 진짜 오징어인데요? 검정 거로 사고 싶으면은 차라리 이 검정이 이게 훨씬 나은데? 이게 훨씬 나아요. 200배, 1000만배 나아.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할인 적용하고 11만원. 무난해요. 아디다스에서 솔직히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구매를 권장드릴 수 있는 몇 안 남은 신발 중에 하나죠? 슬프긴 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대신에 조금 독일군 이런 게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핏이라던가 이런 거 우리 카페 가면은 리뷰해주신 분들 되게 많거든? 그 리뷰를 한 번씩 봐봐요, 여러분. 좀 동글동글한 거라던가 뭐 이런 혀가 긴다던가 이런 좀 디테일들이 달라. 그거 한 번씩 참고해봐봐. 무난해요, 근데 이거 괜찮아.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펙스 69,000원. 호카오네가 비싸서 도중에 프로스펙스가 그나마 비슷하다는 평이 많아서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 가성비 어글리 슈즈 검정색을 찾고 있었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나는 호카오는 대체용으로 찾고 있었다? 비춥니다. 딱 이게 맞아요. 그렇게 알아서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다시면 아이다스 13만원 와이드 와이드 팬츠 슬랙스 같은 걸로 덮어줄 깡깡 바지 생색까지인데 이번에 싸게 나온 걸로 같아서 미창 컬러도 있고 상하이 포인트로 맞추면 예쁘지 않을까 싶음. 아 근데 이거는 근데 광이 있네. 그리고 이거 좀 별로인 게 이게 소재가 네오플랜 이런 메시잖아? 이거 떼붙들면 진짜 이게 거의 스며들던데? 이건 비추. 차라리 다른 컬러링 다른 소재를 추천해. 방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면은 그냥 사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때가 많이 타기도 하고 보면은 유광이라서 좀 부담스럽네요. 차라리 무광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스 49,000원 구매하는 이유. 올블랙이고 예뻐 보여서 산티 나나요? 산티 안 나요? 구매하셔도 돼요. 대신에 그런 거 좀 하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모델보다 척 세븐티즈 모델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에 한번 사서 오래 신을 거 좀 투자해서 나는 한 2, 3만원 더 투자해서 괜찮은 거 사는 게 낫다고 보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척 세븐티즈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은 고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디다스 이지 500 450만원 이지 지금 나온 신발들 중에서 뭔가 리셀 할 만한 게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셀은 안 할 것 같아. 리셀이라서 비춥니다. 정가 주고 사는 거나 1치킨 2치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테일인드 아주 싹 무난입니다. 캐주얼하게 입을 운동화 사려는데 거민이랑 베이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베이지인데 색이 좀 들어가 있거든? 왕 무난하진 않아. 이거는 살짝 조금 코디탐 살짝 그러니까 막 많이 탄다는 건 아니라 바지 색이라던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입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어떤 바지든 그냥 다 입어도 될 것 같아. 이 옷 잘 입을 자신 있고 신발 많으면은 이거 사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거 아니고 나 신발 없고 그냥 뭔가 옷 잘 입을 자신은 없다 하면은 이게 나 그렇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스타겟에서 280달러 스트레하게 신고 미니멀 캐주얼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유행 탈까요? 이거는 그냥 괜찮아. 이거 쌉 괜찮아. 이거는 편집자도 사서 신고 저도 사서 가끔 신고 있긴 한데 이게 뭔 어떤 느낌이냐면 뉴발란스 90V4 스타일로 생겨서 스트리트로 나온 디자인이 나이키 어콜더 이후로 없어요. 예, 작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봐도 아직 선녀인 신발입니다. 이거는 구매하셔도 좋아요.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10만원 정도. 아, 아닙니다. 너무, 아, 이게 너무 그 너무인데? 너무 투머치. 구찌나 막 이런 거에서 막 좀 이렇게 워커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을 텐데, 그건 아예 그런 브랜드잖아. 근데 디스커버리가 그런 브랜드는 아니잖아. 그냥 내셔널 막 그런 쪽 브랜드잖아요. 국내. 그래서 하이엔드스러운 디테일이 안 어울려. 내가 봤을 때, 요 두 개를 날렸어야 돼. 요 두 개를 날리거나, 요 두 개 날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런 디테일을 뭔가 소화하는 그런 느낌의 브랜드의 감성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크라운 헤드. 아하, 이거는 진짜 아 너무 안 예뻐요. 너무 안 예뻐요.